안녕하세요. 저는 KB로 개발하는 크로스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발표할 이창욱이라고 합니다. 혹시 여기 오신 분들 중에 KB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많으신 분. 혹시 개발 해보셨어요? 개발하는 제 소개를 간단히 하면 2009년부터 파이썬으로 주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요즘에는 먹고 살려고 자바스크립트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자바나 닷넷 같은 걸 써서도 했었고요. 처음 IT로 들어올 때는 이제 시스템 개발이 아니라 이제 관리로 들어왔는데 이제 어쩌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번 세션은 인트로 레벨에 맞춰서 준비를 했고요. 그렇게 난이도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기본적인 파이썬 언어에 대한 이해랑 OOP에 대한 개념이 있으시면 어렵지 않게 따라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한된 시간에 얼마나 잘 전달해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돌아가셨을 때 이제 킵이라는 게 있다, 뭐 이걸로 뭘 할 수 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실 때 뭐 이걸로 해보는 게 어떨지 라는 생각이 들으시면은 제 발표는 성공한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KB는 크로스 플랫폼 개발을 위한 이제 GUI 라이브러리이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한 번 코드를 작성해서 여러 플랫폼에서 다 돌아갈 수 있게끔 KB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라즈베리파이도 지원이 되고요. 얼마 전에 보니까 로봇 OS를 KB랑 같이 어떻게 써서 이제 나온 프로젝트도 있더라고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게 잘 안 되시나요? 키비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겠는데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컴패러빌리티가 이제 높고요. 여러 플랫폼에서 다 사용하실 수 있고 이제 내추럴 유저 인터페이스를 지원을 하는데요. 혹자는 이게 뭐 UIX의 미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멀티터치나 제스처 같은 거를 인식을 해서 이제 GUI 프로그래밍 가능하게 하는 그런 인터페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GPU 가속에 대해서 또 장점이 있는데요. KB는 밑에서 이제 OpenGL이 돌아가고 그걸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파이 게임이나 그런 것과 CPU에 되게 인텐시브하게 적용됐던 것에 비해서 GPU 쪽을 많이 쓰면서 모바일 환경에서는 이제 배터리 관리라든가 그런 데서 장점이 있을 수 있겠고요. 방금 그 말씀드린 그 파이 게임 같은 거는 KB에서도 돌긴 도는데요. 지금 버전이 1.9로 올라오면서 이제 많이 걷어냈고요. 지금은 SDL로 다 처리를 하고 안드로이드에 한해서는 아직도 파이 게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설치하실 때 디펜던시로 같이 설치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KB는 MIT 라이센스를 채용을 해서요. KB 쪽에서는 비즈니스 프렌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개발을 하셔서 뭐 재배포나 판매를 하실 때 이제 다른 파이큐티를 얘기를 들면은 어저께 혹시 파이큐티 세션 들으신 분 계신가요? 네, 비교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네요. 파이큐티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듀얼 라이선스를 써서 커머셜 개발을 하려면은 이제 라이선스를 따로 사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KB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파이썬을 쓰였다는 거죠. 코드도 이제 상당히 깔끔한 편이고요.
소스코드 나중에 보시겠지만 문서화도 나름 잘 되어 있는 편이라 파이썬 스터디를 하실 때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아키텍처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밑에 인풋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NUI를 지원하게끔 뭐 WM 터치 같은 경우는 윈도우 같은 경우고 뭐 맥터치나 뭐 ACID 인풋 같으면 그런 걸 다 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픽은 밑에 GLES2 API가 이제 같이 물려서 들어가게 되고 직접 만약에 OpenGL 코드를 짜주고 싶으면 돌릴 수가 있는데 근데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이 KB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어 프로바이더 밑에 있는 뭐 SDL이나 아까 파이핑 뭐 이미지 프로세싱 하는 부분이나 스트리밍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겠고요. 최상단에 보면은 이제 위젯이랑 KB 랭귀지라고 하는 이제 빅단을 처리하는 언어가 있는데요. 쉽게 생각하시면은 CSS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더 자세하게 볼 수 있게 밑에 뭐 캐시나 클럭, 뭐 제스처 같은 거 이벤트 룹이나 이런 건 나중에 뒤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중간에 그냥 손 들고 질문해 주셔도 되고요. 설치는 상당히 간단한 편이고요. 그냥 기비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다운로드 하신 다음에 기비 앱을 이제 애플리케이션 폴더에 넣고 가운데 보시면 이게 스크립트가 있는데 이거를 실행을 해주셔야지 이제 돌아갑니다. 스크립트를 저는 맨 처음에 빼놓고 안 돌렸더니 안 돼갖고 한참 해놨거든요. 근데 이게 숨어있더라고요. 리눅스 같은 경우는 디스트리뷰션에 맞춰서 패키지 매니저를 통해서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뭐 우분투를 기준으로 설명해드리면 여기 리파지토리 추가하시고 앱겟 인스톨하셔서 이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키비가 파이썬2랑 파이썬3를 둘 다 지원을 하는데요. 거기 맞춰서 이제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만약에 모바일로 개발을 하셔서 패키징을 하실 거라면은 아직 파이썬 3를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파이썬 2로 개발을 하셔야 됩니다. 윈도우 같은 경우에서 설치할 때는 이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인스트럭션을 따라 하셔도 되는데 가장 간편한 방법은 여기 프리컴파일링 바이너리가 여기 홈페이지 링크를 따라가시면 있거든요. 여기서 그냥 64비트인지 32비트인지 맞춰서 다운받으신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파이게임 디펜던시랑 같이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키비 앱 라이프사이클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뭐 잘 보이실지 지금 잡아보고 있는데 이게 키비 부스트랩이 모바일 같은 경우는 밑에 돌아가고 이제 파이썬이 시작되면서 앱이 시작이 되고요. 나머지는 다른 애플리케이션 라이프사이클이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 이 모든 사이클은 키비 앱에 정의된 내용이 다 있고요. 나중에 소스코드를 보여드릴게요. 이 룹이 깨지면 이제 앱이 종료가 되고 파이썬이 시작됩니다. 이거 새로운 거 배우면 헬로월드 한 번씩 찍어봐야죠. 이거 보시면 이제 키비를 불러오고요. 앱을 임포트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라이프사이클에서 모든 걸 이제 정리하는 게 앱이 되고 이제 모든 키비 앱은 이제 여기서 이거를 인헤리트 해갖고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이제 키비 UIX 라이브러리 아니 라이브러리가 아니라 레이블이라고 있는데 이제 이게 여기 레이블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앱을 상속해갖고 이제 서프레스를 테스트앱이라는 걸 만들고 이제 빌드를 오버라이드 해갖고 이제 텍스트 헬로월드라는 텍스트를 이제 라벨에 붙여서 리턴을 하게 되고 이제 라이프사이클이 시작된 런이 시작이 되면 이제 앱이 돌게 됩니다. 결과값은 이제 옆에 보신 것처럼 윈도우 하나 뜨면서 헬로월드 찍히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테크니컬 키. 발표하다가 항상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다행히도 라이브 코딩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케이블 랭귀지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케이블 랭이라고도 부르고 아까 전에 똑같이 헬로 월드를 찍는 앱인데 달라진 게 보면은 리턴에서 이제 라벨만 리턴을 하고 여기 라벨에 대한 것이 이제 KB 파일 안에 있는 이제 레벨 밑에 이제 텍스트 헬로 월드라고 있죠. 여기 위에 보면은 키비 1.9.0이라고 이제 디파인 돼 있는데 이제 하위 버전의 키비랑 뭐라고 해야 되죠? 썼을 때 이제 네 호환이 안 되게끔 이제 9.0 그러니까 1.9 이상이 됐을 때만 이제 돌게 되겠죠. 지금 여기 KB를 보면은 이 파일을 어떻게 찾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일반적인 경우는 그 .py 파일 이름이랑 동일한 이제 KB 파일을 쓰고요. 이름으로 같은 폴더 내에 있는 걸로 이제 파일 이름은 lowercase로 소문자로 작성을 해서 붙여주시면 되고요. 또 다른 방법은 여기 헬로 앱인데 이제 앱에서 이제 앱을 뺀 이름이 이제 이렇게 붙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헬로.kv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고 또 하나 방법은 이제 빌더를 써서 이제 파일을 로딩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건 뒤에서 예제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케이 b 랭귀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설명을 해드리면 그러니까 CSS랑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죠. 이것처럼 이 경우는 이제 my widget 밑에 뭐 버튼이 두 개 달려있는 건데 뭐 텍스트는 뭐 헬로고 뭐 폰트 사이즈가 얼마 컬러가 어떻게 되고 뭐 포지션이랑 사이즈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 중복되는 코드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팩터링해서 이렇게 위에다가 버튼을 정의를 해줄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 값이 똑같이 적용이 되겠죠. 제가 백엔드 개발자라서요. V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거를 하면서 좀 많이 배웠는데 웹에서는 컬러 값을 X로 주잖아요. 근데 여기는 RGBA로 주더라고요. 그 어떻게 되죠? Red, Green, Blue, Alpha 이렇게 되나? 보통 값을 이제 0과 255 사이를 주던데 여기는 이제 0하고 1 사이 값을 이제 그거를 퍼센티지로 계산을 해서 이렇게 주게 됩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0101이 어떤 색깔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아무 네 어떻게 하세요? 좋네요. 저도 이번에 배웠습니다. 이게 초록색이라고. 이제 이벤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이벤트는 뭐 개발하시는 분들이면 다 아실 것 같아요. 이제 뭔가 인풋이나 여기 클락 이벤트 같은 게 이제 들어왔을 때 이제 이벤트 스페셜을 통해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뭘 할 건지 뭐 화면에 뿌릴 게 있으면 뿌려주고.
이런 거를 이제 메인 스레드 안에서 이제 키비 루비 도는 한 이제 이벤트가 이렇게 실행이 되고요. 이벤트에 대해서 이제 코드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그 클락을 써서 이제 스케줄 이벤트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이제 마이크로백이란 거를 디파인을 해놨죠. 그 뒤에 타임 델타, 델타 타임 값이 이제 오고 이제 이게 메서드가 실행이 되면은 이제 프린트 콜백, 프린트를 해서 이제 콜백이 실행됐다고 단순하게 뿌려주는 건데 아래 보면은 스케줄드 인터벌 하면은 이렇게 해서 클럭 이벤트가 있으면 이제 콜백을, 마이 콜백을 이제 실행을 하고 이제 뒤에 타임 델타 값이 0.5초죠. 그러면 0.5초 간격으로 이제 계속 콜백이 불렸다고 이제 찍어주게 됩니다. 인터벌 말고는 뭐 스케줄 원스 하면 이제 한 번 실행되는 거고요. 그때 여기 타임 델타 값이 오면 이제 5초 후에 이벤트가 실행이 되고 트리거를 써서 이렇게 트리거를 만든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백을 싸서 이제 여기다 넣어주면 이제 트리거가 실행될 때마다 이게 콜백이 뿌려지게 됩니다. 또 다른 거는 이제 위젯 이벤트가 있겠는데요. 위젯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뒤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일단 두 가지 이벤트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하나는 프로퍼티 이벤트가 되겠고 또 하나는 위젯에서 정의된 이벤트가 되겠는데 프로퍼티 이벤트 같은 경우는 뭐 위젯의 위치나 사이즈가 바뀌었을 때 이벤트가 파이어 될 수 있는 그런 위젯 이벤트가 되겠고 이제 위젯의 디파인드 이벤트 같은 경우는 뭐 쉽게 말하면 자바스크립트 온클릭처럼 이게 실행됐을 때 이제 이벤트가 실행이 되는 그 버튼이 뭐 눌렸다가 아니면 뭐 그 버튼을 손을 이제 띄었다 뭐 이럴 때 이제 이벤트가 실행되게 되겠습니다. 프로퍼티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벤트 디스패셔를 사용하고 이제 프로퍼티가 사용되는데 프로퍼티에는 이제 뭐 밸류 체킹, 밸리데이션 그다음에 옵저버 패턴 그리고 장점이 또한 메모리 매니지먼 메모리 관리가 더 될 수 있는데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면 밸리데이션은 그냥 잘 아시고 계신 밸리데이션이 되겠고요. 뭐 값이 제대로 들어왔는지 그런 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고 옵저버 패턴 같은 경우는 이제 값이 들어올 때 그거를 초기화된 값에서 만약에 값이 바뀌었다고 이제 이벤트가 실행이 되면은 그때 맞춰서 옵저버 패턴을 쓸 수 있고요. 메모리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는 같은 인스턴스의 프로퍼티가 있을 때 이거를 계속 프로퍼티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 한 프로퍼티를 이제 그 같은 인스턴스 상에서 이제 공유를 하면서 메모리를 아낄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잘 모르겠어요. 혹시 그런 거 있나요? 위젯인데요. 기본적으로 TV 앱에서 화면에 뿌려지는 거는 다 단순하게 위젯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GUI 인터페이스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각자 위젯은 이제 캔버스를 사용해서 이제 화면에 뿌려지게 되는데요. 캔버스에 대해서는 뒤에 슬라이드에서 좀 더 말씀드리겠고요. 최상위에 이제 루트 위젯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칠전 위젯이 쭉 딸려 나오게 되는데 이제 그 위젯을 추가하거나 뭐 제거하거나 이제 뭐 루트 위젯 밑에 있는 모든 위젯을 이제 클리어하겠다고 할 때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예를 보시면 레이아웃을 하나 정의를 하고 이제 박스 레이아웃을 하나 만들어 주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버튼을 정의를 한 거를 이제 add 위젯을 써서 레이아웃에 띄워주죠. 제거를 할 때는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remove widget 해갖고 버튼을 뺄 수도 있고요. 뭐
화면에 있는 걸 다 지우고 싶다 그러면 케어 위젯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캔버스 아까 위젯이 캔버스를 이용해서 이제 화면을 뿌린다고 했는데요. 이제 이 캔버스가 보통 HTML5의 캔버스랑 좀 혼동하기 쉬운데 걔는 캔버스가 그냥 말 그대로 그리는 캔버스잖아요. 근데 키비에서 캔버스는 그것도 포함을 하는데 이제 그 이상으로 이제 인스트럭션이라는 거를 이제 어떻게 이게 뿌려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포함하는 부분이 있고요. 캔버스 인스트럭션 방금 말씀드린 거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벌텍스 인스트럭션이라는 게 있고 이제 컨텍스트 인스트럭션이라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벌텍스 인스트럭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말 그대로 뿌려지는 도형이나 뭐 선이나 뭐 이런 거가 이제 벌텍스 인스트럭션이 정의를 하고 이제 여기서 코드를 보면 트라잉 삼각형을 이제 하나 뿌려주죠. 포인트 세 개를 잡아갖고 그리고 컨텍스트 인스트럭션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벌텍스로 뿌린 그 결과 값을 이제 매니플레이트 하는 방법들을 정의를 하는데요. 색 여기는 색깔 같은 걸 이제 바꾼다고 얘기를 했고요. 컨텍스트 인스트럭션이 포함하는 거는 뭐 매트릭스나 뭐 컬러 매니플레이션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런 뭐 텍스처 바인딩이나 뭐 이런 요소들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컨텍스트 인스트럭션으로 이제 벌텍스 인스트럭션을 매니플레이션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코드를 보시면 이 마이위젯 클래스가 있는데 이제 키비 위젯에서 이걸 받아다 서프레스를 쓰고 있고요. 뭐 init 해주고 여기서 마이위젯을 오버라이드 하는데 이제 여러 개의 위젯을 추가할 때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캔버스를 까보면 이제 밑에 뭐 before, after 이렇게 있는데 캔버스가 그려지기 뭐 전후로 이걸 어떻게 할 건지 정의를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간단하게 여기까지 본 내용이 TV 코어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리고 모바일 개발을 어떻게 할 건지 이게 다 키비 프로젝트 밑에 있는 사이드 프로젝트들이거든요. 이것들을 이용을 해서 모바일 개발을 어떻게 할 건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파이썬 for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키비 코드를 이제 안드로이드로 패키징 할 수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고요. 같은 의미로 이제 키비 iOS는 iOS를 위해서 있는 컴필레이션 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이썬이 그러면 어떻게 자바나 오브젝티브C랑 이제 인터페이싱 할 건지에 대해서 정의한 라이브러리들이 이제 파이지니어스나 파이어베이스 이런 게 있고요. 플레이어는 파이소닉하게 이걸 어떻게 쓸 수 있을지 해서 이제 나온 게 플레이어라는 게 이제 위에 올라가게 되겠고요. 그래서 파이지니어스를 바로 쓰셔도 상관없는데 이제 쉽게 쓰시려면 플라이어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좀 더 자세하게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고요. 여기 빌도저라는 패키저가 있는데 그냥 얘네도 래퍼예요. 좀 더 편하게 쓰게끔 이제 만들어진 건데 이게 아직 알파랑 왔다 갔다 합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이걸로 해보려고 했는데 iOS는 안 되고요. 안드로이드는 없던 버그가 생겨갖고 지금 티켓이 이슈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패키징 하실 때 빌드를 쓰시면 쓰실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당장은 그냥 파이썬 for 안드로이드랑 키비 iOS를 쓰셔서 패키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플라이어가 제공하는 이런 내용들인데요. 뭐 크로스 플랫폼으로 다 개발을 하시겠다고 하시면 이렇게 다 지원이 되는 걸로
쓰시면은 이제 코드를 한 번만 쳐갖고 컴파일을 하시면 이제 다 돌아가겠죠. 근데 이렇게 플랫폼 스페시픽하게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으면, 뭐 카메라 같은 경우는 안드로이드는 되는데 뭐 iOS는 안 되고 그러면 뭐 iOS에도 못 만들겠죠. 그러면 그걸로 컴파일을 해갖고 프로그램 돌리면은 에러가 납니다. 지원되지 않는 그런 거라고 이러면서. 근데 여기가 지금 나온 게 다 있는 내용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타이지니어스나 파이어베스를 보시면은 여기서 더 내용이 많으니까 만약에 없는 그런 기능 등이 있으면 찾아보시고 있으면 개발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제가 이제 나오는데요. 이제 SNS 문자죠. 문자를 어떻게 문자 앱을 만들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이 코드 전체가 50줄이 안 돼요. 이게 되게 작은 코드 사이즈로 이제 개발하실 수가 있고요. 이 보면 이제 키비 그걸 이제 다 죄다 임포트를 해서 필요한 것들을 이제 불러오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플라이어에서 이제 SNS를 갖고 오죠. 아까 그리고 말씀드린 그 KB 랭귀지에서 이제 빌더라는 걸 써갖고 그 KB 파일을 불러올 수 있다고 했는데, 아까는 노드 파일을 해갖고 파일을 불러온 거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따로 분리를 한 게 아니라 그냥 그 뷰 단을 로드 스트링을 해갖고 그냥 박아버린 거거든요. 실제로 개발하실 때는 뭐 MVC 패턴에 맞춰갖고 따로 분리를 하셔도 되겠지만 여기서는 그냥 가겠습니다. 여기서 인터페이스 지금 여기 보이시는 거는 다 이제 뷰 단이고요. 뭐 인터페이스 만들어 놓고 이제 그걸 어떻게 정의를 할 건지, 뭐 오리엔테이션이 뭐 머리컬이고 박스 레이아웃이 들어가고, 뭐 거기에 기본적으로 SMS라면은 받는 사람 전화번호랑 이제 메시지가 들어가겠죠. 거기에 대한 걸 이제 쭉 받을 수 있고요. 레시피는 받는 사람이고, 텍스트 인풋을 받고, 텍스펠리션이 들어가고, 이게 이번에 1.9로 올라오면서 새로 생긴 건데, 포커스가 되면 이제 그 텍스트 박스가 이제 하이라이트가 되면서 이제 키보드가 올라오겠죠. 똑같이 이제 메시지 내용을 받는 부분이 있고, 이제 밑에 이제 인텐트 버튼이라고 이제 메시지 작성하면 이제 보내드잖아요. 그 버튼에 대해서 이제 텍스트랑 뭐 이렇게 돼갖고 버튼이 있으면 이제 on release라면 버튼을 눌렀다 뛸 때 이제 send SMS 메소드가 호출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귀엽고요. 이제 뒤에 로직을 보면 이게 다예요. 아까 키비에서 TV가 아니라 KV 그 뷰단에서 정의했던 SMS 인터페이스가 이제 클래스가 이제 박스 레이아웃으로 있고요. 가장 중요한 이제 인텐트 버튼 하면 이제 여기서 눌렸다 떨어질 때 이벤트가 실행이 되는데요. 스트링 프로퍼티로 아까 프로퍼티가 바뀔 때 이런 거를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초기화되어 있을 때는 이제 값이 다 없는 건데 인풋이 들어온 거를 이제 잡아갖고 이제 레시피언트이랑 그 받는 사람이랑 메시지에 이제 넣어주고요. 이제 그거를 이쁘게 싸서 플라이어에서 아까 불러온 SMS로 던지면 됩니다. 그리고 실행하면 끝이에요. 쉽죠?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제가 그냥 맥에 돌린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도저로 빌드를 하려니까 빌드가 안 되더라고요. 시간이 없었고 빌드 안 돼도 그리고 꽤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이게 넣을 게 좀 많아갖고 그래서 이걸로 했는데, 위에 보시면 이제 라벨 있고 위에 옆에 텍스트 인풋을 받을 수 있는 데가 있고 메시지 내용 있고 아래 샌드 SMS 버튼이 있습니다. 그럼 아까 그 플라이어 밑에는 뭐가 있느냐, 아까 플라이어가 이제 파이어니어스를 랩핑을 해서 쓸 수 있게끔 한다고 말씀드렸죠. 파이어니어스는 이제 오토클래스라는 걸 쓰는데요.
이제 오토플러스에서 이제 SMS를 담당하는 이제 이거 보시면은 안드로이드 텔레폰이 SMS 매니저 이거는 자바 코드잖아요. 이제 이걸 불러다가 이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밑에는 뭐 돌려는 없고요. 그냥 이거 받아다가 던진다는 이런 거고. 좀 더 깊게 들어가실 또 관심이 있으시면은 이제 파이시니어스를 까보시면은 이제 얘네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더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의 빌도전데요. 얘네 지금 아직 말씀드린 것처럼 알파라고 말씀을 아까 드렸었죠. 처음에는 iOS만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안드로이드도 지금 버그 때문에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얘네가 근데 만들기는 참 쉽게 잘 만들어서 빌도저 이닛을 하면은 이제 빌도저 스택이라는 이제 파일이 생성이 되고 여기서 이제 뭐 안드로이드 같으면은 뭐 버전 몇에 맞춰서 이거를 내보낼 건지 뭐 앱 이름은 뭐가 될지 이런 거를 정의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빌드 안드로이드 해갖고 뭐 디버그 디플로이 런 하면 이거 코드를 한번 하면은 디플로이 하면서 이제 런까지 한 번에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되지 않아요. 얘네 프로젝트 플랜을 보면은 나중에는 뭐 안드로이드 iOS 말고도 파인스토어 같은 것까지 포함을 해서 이제 모든 플랫폼을 한 번에 빌드를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이게 아직은 빌드저 스펙이란 파일이 플랫폼 스페시픽이라 플랫폼이 바뀔 때마다 이제 새로 정의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통합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좀 기다려보면은 쓸만한 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iOS에서 빌드 하시는 방법은 뭐 이렇게 되겠고요. 뭐 iOS는 아시는 것처럼 맥에서만 빌드가 가능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이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요. 이제 키비로 개발하실 때 이제 얻을 수 있는 그런 리소스 같은 게 API 설명이 나름 잘 돼 있는 편이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고, 그렇죠. 얘네가 제공하는 위키에서도 여러 가지 내용을 찾을 수 있고, 가장 액티브한 거는 구글 그룹에서 이제 유저 그룹이 나름 잘 활성화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급한데 이거를 내가 뭐 바로 처리를 해야겠다 그러면 IRC 들어가시면은 리스폰스가 바로바로 나옵니다. 제가 해봤는데 네, 잘 되더라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오픈소스다 보니까 좀 제약이 많은 부분도 있어요. 뭐 되는 것도 되는 거고 안 되는 것도 안 되는 거고. 키비 이 라이브러리 자체는 뭐 파이썬 2, 파이썬 3 모두 다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빌딩을 하실 때는 모바일 빌드를 하실 때는 이제 파이썬 2밖에 안 되고요. 지금 있는 패키지도 막 그렇게 썩 잘 되는 건 아니지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자마린이나 뭐 루비모션 같은 걸로 개발을 한다고 하시면 뭐 일단 비용은 지불하시겠지만 실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실 때는 그쪽에서 뭐 빠른 뭐 기술 지원이나 업데이트가 바로바로 올라오기 때문에 버그 같은 게 있어도 이제 빨리빨리 처리가 되는데 이제 키비는 오픈소스다 보니까 이제 커뮤니티에서 지원을 이제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많이 도와주시면 프로젝트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